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의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정부의 광주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756억 원이었고 의존도는 66.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삭감 기조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